이번엔 우리나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의심 증상을 보여서 검사를 받았던 3명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고 또 어제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환자도 다행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정부는 그 환자가 중국 우한에서 올 때 비행기 안에서 앞뒤 옆으로 가깝게 앉아 있었던 사람들과 또 승무원 그리고 공항 검역관들을 확인했습니다. 그 가운데 이미 외국으로 떠난 9명을 빼고 35명을 새로 추적 관찰 대상에 올렸습니다.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우한을 다녀와서 열이 나거나 좀 기침 증세가 있었던 14명까지 합치면 현재 모두 49명에 대해서 추적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. 아울러 정부는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도 더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. 그 현장에 박찬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중국 우한에서 온 승객들이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.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90% 이상은 다 마스크 착용을 했더라고요. 그거 보고 그래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구나 하는 생각은 했었죠. 우한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항공편은 주 10편으로 이미 지난 2일부터 우한에서 온 승객 전원에 대해 검역관이 체온계로 직접 열을 재는 최고 수준의 검역이 시행 중입니다. 저희 내부에서는 실제로 각각 개인 열 체크하고 했습니다. 공항 내 에탄올 소독을 크게 확대한 검역당국은 승객들의 동선에 맞춰 이들이 이용한 의자, 에스컬레이터 등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내 다른 도시로도 확산하는 양상이어서 환자 유입 자체를 막기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. 현재로선 입국한 환자들이 국내 지역사회로 이동하지 않도록 조기 발견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일단 방역을 지금 강화를 해서 뭐 2회 하던 거 3회 할 수도 있고 지금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. 특히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어 잠복기에 있는 입국자는 검역 단계에서 발견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. 지난 한 주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은 모두 1,600여 명. 춘제 기간인 이번 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박찬범입니다.